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LS 머티리얼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악재도 없이 주가 거래대금 말라가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건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이 LS 머티리얼즈 주가가 하락하면서 우선 악재도 없습니다. 악재도 없고 거래대금도 말라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할 당시에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 상단에서도 거래대금이 점점 말라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 말 자체가 뭐냐? 지금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들을 흡수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당시에 거래대금을 상당히 많이 띄우면서 올려주었는데 이렇게 상단에서도 보신다면 주가가 말라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말 그대로 세력들이 이 위에서도 고점에서도 매도 자체를 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없었다. 주가를 올릴 당시에 매수했었던 물량들을 위에서 팔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말 자체가 아직까지 세력들이 물량을 그대로 쥐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다시 한번 개인들의 물량들을 흡수하면서 주가 상승시키고 재료와 함께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물량들을 매도해야 된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LS 머티리얼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 23,800원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가면서 재료 터트리고 거래대금 터지면서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바로 위인 이 28,500원 이 가격대에 어느 정도 저항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이 28,500원에 매도가 될 물량들을 이 바닥에서 최대한 흡수를 하고 난 뒤에 올려야지 이 저항 구간인 28,500원에서 매도하는 물량들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고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홀딩 유지를 충분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앞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재료가 조금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작년 12월 15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단기 스윙 종목들과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들 그 중에 스윙 종목으로 LS 머티리얼즈 단기 스윙으로 저희가 3만원의 매수를 진행해서 4만원까지 수익을 내고 이미 나왔던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163분에게 보내드렸는데 이 실제로 매수가 가능했는지도 간단하게 살펴보신다면 11월 15일 제가 14일까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 확인하면서 웬만하면 이렇게 상장했던 주가가 만약에 고점 찍고 내려온다 그럼 이렇게 아래꼬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아래꼬리를 만들지도 않고 바로 전날 시가인 이 가격대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지만 투매 물량에 의해 주가가 잠시 밀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한 뒤에 12월 15일 3만원 이하의 매수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3만원의 매수를 한 이후에 우선 시가 대비 100%까지 올라가는 이 4만원대 가격 라인에서 안전하게 매도를 하고 나온 거고요. 저희가 매도한 이후에 이 4만원 부근에서 충분히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목표가 자체도 의미 있는 목표가로 가져가면서 저희가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가를 드릴 때도 이렇게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점에서 매도를 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LS 머티리얼즈 이미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이지만 저점에서 충분히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아직까지 이 4월달에 발표될 공시 내용에 대해서 남아있는 재료가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확실히 지지 나온다면 저희가 다시 잡아갈 종목입니다. 이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제가 2분기 예상 실적과 5월까지 진행이 될 계약 일정들 모두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4월달에 발표가 될 공시 내용,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이 추정치에 대해서 각기 다른 증권사별 펀드 매니저분들과 애널리스트분들 통해서 제가 모두 취합해서 평균을 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세력 물량이 이탈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재료와 수급을 모두 확인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현 시점 각 시나리오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모두 미리 정해두었기 때문에 지금 LS 머티리얼즈 혼자 보유하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 이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 팀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문자 보내주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고서뿐만 아니라 시가 매수 가능한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을 이 스윙 종목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에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박 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보고서와 함께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이 LS 머티리얼즈처럼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종목으로 제가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했던 스윙 종목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5일에 알테오젠 8만원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여기 시간도 보시게 되면 제가 장 전에 8시 4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날 2월 5일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8만원 이하로 매수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8만원부터 15만원까지 8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스윙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차 매도가인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 물량을 15만원에 매도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선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월 23일에 제가 엔캠에 대해서도 매수 진행해서 12만 5천원 이하 매수 목표가 2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하고요. 왜 매수하는지 모두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음봉을 만들었음에도 주가가 그 다음날까지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10만원을 지켜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이날 1월 23일에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엔캠도 마찬가지로 여기 4일 동안 저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캠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12만 5천원부터 25만원까지 100%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30만원 이탈하고 내려오는 시점에 저희가 27만 5천원에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머지 물량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면서 소통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하면서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우선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성 델타테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 만큼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1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6만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11만 5천원 아무래도 테마가 너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1차 목표가인 11만 5천원의 전량 매도 이후에 따로 제가 50% 물량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반등해 주었지만 이렇게 음봉이 빠질 때 마찬가지로 다음날 바로 받쳐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준봉 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던 1월 12일부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 진행한 이후 손절가 이탈하지 않은 채로 11만 5천원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5% 가까운 수익을 저희가 내고 나왔다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주 반도체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12월 1일 제주 반도체 7,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2,000원까지 제가 마찬가지로 12월 1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11월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1월 5일부터 실제로 7,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7,500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00% 넘게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왔다는 것도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서 저점부터 혹은 상승 초입부터 잡아간다면 스윙으로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박 팀장이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박 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